네,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딱 제일 많이 알기로는 친일 인명사전을 그렇죠. 예. 네. 그 인명사전 가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네네. 제가 그 책을 내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다 듣는데 네. 나왔다 하니까 내 주변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는 그 반대다. 그리고 그 책, 그런 걸왜 내느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는 많은 우리 아버지도 들으실 건데, 그 조상을 욕보이는 걸, 그런 책, 뭐 내가 왜 좋아하느냐고, 이래 말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 네. 그 사진에 뭐였냐? 들으실 것 같은 그분의 성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명사진은 돈 만원만 주면은, 그 여러분 휴대폰에다 바로 보내줘요. 사전 전문을 다 보내줍니다. 세 권짜리. 요 사진 보셨죠? 세 권, 그 뭐, 원래 책을 살려면 한 4, 50만 원 드는 책고, 내가 다, 만 원만 주면, 그냥 그저 파일로 다 보내주신단 말씀이죠. 휴대폰에다 깔려버리고 찾을 수 있어요. 딱. 예. 어플로 예. 그래도 되거든요. 네네. 이래 되는데, 찾으면 되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 되게 뭐, 우리 아버지 면장했다, 뭐, 고등학교 교장했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치 우리 국민은 뭐 그런 사람들 뭐 증오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알죠. 친일파 숫자를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상징적으로 이거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민족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하든 딱 상징적으로 딱 하는 거지. 여러분 조상 아무나 욕하기 위해서 괜히 미워해서 왜 제가 여러분 조상을 미워합니까? 다 사랑하지. 그리고 그 사진을 온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그이 여자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든 형님이든 뭐 누구라도 그건 관계없다. 지금 당신이 똑바로 하면 된다. 그걸 반성하면 된다. 그걸 반성한 사람도 많아요. 또 사실은 또 그게 맞죠, 예, 선생님. 그게 역사죠. 역사죠. 연좌제는 지금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친일의 죄를 자식이 묻지 예, 않겠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만 이제 역사 청산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최소한 인원으로 한 거다. 그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좀뭐 타의에 의해서랄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랄지 뭐 그런 아주 그냥 뭐 그런 것들은 놔두고 예. 정말 악질적으로 친일한 그런 인사들을 주로 한 거군요, 그러면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지도적인 위치에 신분이나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그 우리 사생 기준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 생계형 뭐 직업을 뭐뭘 생계형. 가졌다든가 그런 거는 다그다 빼고. 빼고 그야말로 지도적인 위치에서 또 본인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알만한 사람 전혀 모르는 뭐 이런 분들이야. 그런 사람, 그런 친일파는 없어요.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다그 누가 봐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수준 있는 그 당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벌이 좀 있고 그런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다 알만하면서도 그런 직에 종사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일정한 그 손해를 끼치거나 민족에게 그 해를 끼친 사람들, 해악을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만 거기를 엄선을 할 겁니다. 엄선하셔가지고. 이래서 그거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괜히 엄선하는 게. 뭐뭐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마시고 우리가 그걸 내기 위해서 그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수십 번의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하면서 수십 번의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마지막에 명단을 다 발표한 뒤에 여러분 조상 중에 이 있는 분들은 이 신청해라. 우리 확인해 주겠다. 그리고 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틀렸으면은 고쳐주겠다. 이의를 6개월 전에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여가지고 몇십 명이 다이 신청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다 검토해서 와서는 뭐더할말 없다. 인정하고. 다 이게 인정하고. 사실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재판까지
고소를 했어요. 우리는 고소까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정희죠. 아. 그 박지만이가 네.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 친일파 아니다. 어. 사진서 빼라. 네. 사진 다 만들어 놓고 인쇄 곧 네네네. 들어갈 파인데 중지. 아. 그 발간 중지. 발간 중지. 처음을 냈거든. 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네. 이거 이제 나올 수 있었죠. 아. 그런 듯이 거짓말도 없고 과장도 없고 아하. 증오도 없어요. 팩트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마다 그게 참고하는 자료를 다 적어놨어요. 그 책이 나온 뒤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하던 예예. 조중동 거기서도 책이 나온 뒤에는 엉터리다 뭐 틀렸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 예. 그만큼 공정하고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7일 인명사전은 학술상을 받아야 된다. 학술상을 받아야 된다. 연구업적입니다. 아, 그러네요. 위대한 연구학술상. 그야말로 광복 70년이 낳은 예. 우리나라 인문학의 연구 총합니다. 아. 여러분 조상이 뭐 어떻게 지냈냐 일생 동안 경력합니까? 몰라요. 아하. 자기 아버지 경력합니까? 네.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다 조사해 줬어.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뭐 괜히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북한 사람을 안 넣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예. 또 뭐 여쭤보세요. 네, 예. 선생님. 이제 그 출판을 할 때 또 에피소드가 있더만요. 그 뭐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장소를 또 갑자기 그렇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숙대 네네. 멋진 강당을 하나 예약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틀 전에 안 된다고 야.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 그, 선생님 그 이명 뭐. 이명박 정권 때인데. 뭐 그 뭐 몇 소까지 친일파라 그런가? 뭐 어떤 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 돼가지고 그 백범 김구 묘소 조창원 그 앞에서 다행히 비가 안 오고 아. 날씨가 이제 우리 출판 기념회 잘 알았고 날씨가 온화해서 네. 그거 사니까 오히려 훨씬 그러네요. 더 돋보이게 멋지게 행사가 됐어요. 김구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네, 우리를 초청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라. 예. 아, 훨씬 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사전 세 권을 그 김구 선생님 묘소에 그대로 바치고 그렇게 출판 기념을 했죠. 아유, 말씀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 이게 그 속대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아니 뭐 그 더 뭐 이래 뭐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래 안 하는데 뭐 그 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어디 압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 도서체 이게 우리나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인가? 그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예, 참 불행한 국민이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어떻게 8.15 된 뒤에 저는 뭐 해방이다 뭐. 또 뭐 광복이다 그런 말 안 써요. 예. 반드시 8.15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복도 안 됐다고 보고 해방도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8.15 이런 말하지 뭐 광복이니 뭐 해방이니 광복절 해방절 이런 말도 안 쓰시는 그런 말 안 써요. 8.15. 8.15 이후 이런 말하죠. 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배하는 대통령이 그게 보수든 뭐 어떤 대통령이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피야. 그런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민족을 팔아먹은 반민족주의자들을 역사적으로 그 증언해주는 네네. 그런 책의 출판 기념회도 못하느냐. 이 말은요. 네. 내가 좀 비약을 시키면은 네네.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가 네네. 자기 아버지에게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잔치 축하 잔치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친일 인명사진 출판 기념회도 못하게 만들고 노벨상 수상 작가가 축하 잔치도 못하고 저는요 그 이 한강 작가가 네네. 그 노벨상을 받은 뒤에 그 멘트는 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인데 그건 잔치할 분위기 아니다. 네. 아버지 잔치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멘트는 역대
초대 노벨상 수상자부터 지금까지 많은 수상자들이 수상 통보를 받고 했던 멘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제일 우수한, 가장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네. 명멘트입니다. 노벨 명멘트군요. 노벨 수상 소감 명멘트. 그러니까요. 네. 첫 소감 네. 명멘트입니다. 참. 그걸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고도 축하 잔치도 못하는 나라다. 이게 오늘이다. 오늘이 이명 이 누구야? 윤석열 정부다. 예.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특히 경상도 분들. 선생님도 경상도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경상도. 경상도 때문에 나는 경상도 이걸 마음 놓고 해요. 내 네. 고향 사람들. 내 고향이지만은 아 이런 걸 좀 알까? 어떻게 그런 상을 받고 여러분들 요만한 데 일만 있으면 상 받아가지고 뭐 쇠주 한 잔 까고 잔치하고 그러죠. 축하하고. 외국 여행만 갔다 왔다 무사히 잘 갔다 왔다고 그렇죠. 축하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잔치를 못하는 나라. 네. 이게 오늘이라는 걸 네. 잊지 말아주십시오. 뭐 선생님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출판기념회를 그때 못했던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참 슬프구나 이 나라가 예. 우리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또 예.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예. 그럼 또 이제 많은 친일 사 대통령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지. 사라지고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뒤로 그러나요. 참 역사는 못 속입니다. 네. 역사는 못 속이에요. 권력이 어떤 권력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나폴레온도 시저도 네. 알렉산더도 어떤 위대한 권력도 정복자도 힘이 센 장군도 네. 역사를 바꾸지 못했어요. 어허. 역사를 바꾸려면 반드시 자기가 패배합니다. 이 지금 정치가들 뭐 배지 달고 장관하고 하는 사람들 좀 네. 제발 이 소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쓴 감투가 높은 줄 알죠. 네. 역사 앞에서 무력해요. 어허. 친일파들이 그렇게 잘 살았다. 네. 권력에서 그것을 행세했다. 사전에 올려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욕볼지 누가 알았습니까? 역사 모속입니다. 네.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 역사에 도전한 게 가장 어리석은 독재자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승만. 예, 예. 역사를 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뭐 나중에 이 얘기 이제 친일파 청소를 왜 안 된다 하면 또 이승만 얘기 또 나오겠는데 네. 이승만부터 뭐 박정희 다 역사를 속였거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공 교과서를 보면은 북한은 역사를 다 조작했다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조작 안 했습니까? 안 했던 사람 나와보십시오. 내가 조작한 걸 다 보여줄게. 뭐 어떤 국무총리는 전 총리는 뭐 지금 저 비서실장하는 사람은 뭐 역사 공부를 좀 하라고. 누구 보고 역사 공부하라고 그래요. 지가 해야지. 네. 지가 엉터리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군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인명사전 나온 뒤에도 네네. 많은 그 친일파들을 옹호하려고 했지만은 네. 그 인명사전 나온 뒤부터 모든 그 이 각종 친일파 뭐 재산 환수 뭐 이게 법이 법제화 돼 가지고 친일파들 환수 친일파 재산이 분명하다 하면은 친일파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서 환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네. 그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친일파는 아니냐? 어디에 물을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물어요? 교육부에 묻나? 그러네요. 우리 연구소 물어요. 민정부 연구소에 박근혜 정권 때도 우리 연구소 다 물었습니다. 이달의 스승 하면은 가끔가다 엉터리 오용사 학자들 해가지고 친일파 그 이달의 스승으로 넣으면 안 되는 인물 들어가면 예. 우리가 지적하면 얼른 고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우리한테 자문까지 다 했어요. 미리 자문을 해서. 우리가 미리 다 해줍니다. 뭐 독립기념관 어디가 뭐가 아니라 친일 문제 나오면 다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정부터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나 어디서 예. 뭐 할 때 물으면은 친일파 관련되는 거는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는 그 아주 적은 그 정해준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고는 네. 정당하게 우리가 아니다 기다는 걸
반영해주면 그게 법원의 판결에 그대로 통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정부가 다 믿는 게 친일 인명사전인데 네, 어? 재판부도 믿고요. 예. 왜 여러분들은 친일파라는 걸 지금도 옹호하려고 그럽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 되니까 네네. 아, 친일파가 나쁘다.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네. 70% 이하를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다 80% 전후. 80%. 예. 그러면 친일파가 나쁘다. 그건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업적이랄까 그렇게 분위기를 국민들을 그래도 그나마도 그렇게 계도한 거는 그래도 우리 민족 문제 연구소가 아닌가. 예. 그 점은 저는 좀 자부해요. 네. 그 전에는 친일파가 겁이 나서 말 못했잖아요. 지금은 누구 뭐다 친일파다 그런 말했거든요. 네. 친일파 욕을 하거든요. 친일파 욕하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다 벌떼처럼 일어서 반대하잖아요. 육사에서 뭐 동상 철거한다 하기네. 얼마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반대하고 예. 일어섰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아, 친일파는 매국노다. 네. 일깨워준 거죠. 예. 친일 인명사전이. 하바바.